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만든 한정판 굿즈 해버굿 AR 라이프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굿즈는 양말, 조리도구, 고무장갑, 수건 등 6종으로 인공지능 가전이 만든 AR 라이프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굿즈에는 이제 집안일에서 발떼세요, 이 바닥은 AI가 더잘 압니다 등 삼성의 AI 가전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안내하는 위트 있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정판 굿즈를 다음 달 16일까지 삼성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고객에게 선착순 증정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회사의 첫 번째 컬처북인 왜 그렇게 이래 진심이야를 편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책은 도전과 실력, 긍정 등 3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업무에 몰입하며 성장하는 현대차 임직원들의 이야기 20여 개가 담겼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현업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임직원들의 실제 경험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개 이야기에 담긴 일하는 방식은 오랜 세월 축적해온 현대차 기업 문화이자 DNA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다양한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래 진심이야는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 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콘텐츠 우수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문화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10억 원을 출연해 해당 기업들의 보증기관 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이 문화 콘텐츠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츠 서비스가 배달 파트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륜차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교육은 배달 파트너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 진행됩니다. 한국 오토바이 정비협회 소속 전문 교육관이 운행 전 셀프 점검 요령부터 엔진과 조향, 제동장치 고장 시 대처 요령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어제부터 서울 강북에서 시작돼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 부산, 충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안전교육을 수료한 배달 파트너에게는 다양한 안전용품이 무상 지원됩니다.